네, 정면 인터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힘겨루기가 상당합니다. 이 준비 기간이 촉박했던 탓에 졸속 국감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새누리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내일부터 국감이라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이게 내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이 4월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행정부 잘잘못을 좀 잘 짚어내고 또 개선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기능을 저는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등 이제 그런 4대 개혁 또 규제개혁, 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수준 높은 어떤 장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총선도 저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이 정책 국감이 되면 참 좋겠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벌써부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인지도 쌓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이른바 국감 스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시각은 항상 있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에서 또 선거를 치르고 하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많지는 하겠지만 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몇몇 분들이 조금 그 하는 행동을 가지고 너무 저는 일반화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건복지위 그다음에 교육문화위원 네. 이번에 안행위까지 오면서 네. 쭉 보면 의외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더 이렇게 좀 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네. 막 억지를 부리고 하는 부분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저는 또 예. 그런 지적이라는 게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수 의원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다가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자, 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요. 여야 의원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로 고성을 오가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네. 갈등이 너무 이 첨예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거는 여야 갈등 이전에 네. 국감 본연의 자세가 정부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민간 기업을 불러서 호통치고 망신 주는 일이 점점점 관행처럼 굳어지는 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기업인의 참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겠지만 하루 종일 기업인 불러 앉혀놓고 중복되거나 또 알맹이 없는 질문하면은 기업에서는 금쪽 같은 시간 버리게 되고 네. 국민에게는 실망만 안겨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 특히 이제 정무위에서 그 롯데 신 회장님 출석시키자고 주장을 할 때 네. 이제 이걸 출석의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을 불러서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그렇다면 네. 먼저 최고 위에 있는 회장님보다는 실무자인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틀을 잡아서 종합감사 때 회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는 네.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너무 그 생각이 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네. 너무 좀 과열된 감이 있어서요. 전 특히 이제 국회가 이런 식으로 민간 기업까지 호통치고 망신 주는 건 좀 저는 정말 피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태뿐만 아니라 네. 아까 소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7곳에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국감의 한 단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 국감 또한 알맹이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다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네. 왜 7곳이나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각 위원회 예를 들면 롯데 이번에 그 사태의 많은 부분에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는 일들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그룹 총수인 회장이 다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 입장을 불러서 제대로
잘못을 바로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곱 군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실은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 기간이 지난해보다 100개 늘어나서 799개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데서 다 지금 불러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롯데 하나만 이렇게 보고 그것이 아주 이렇게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네. 지나치게 부풀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이 새누리당에서요. 예.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어요. 네. 이게 야당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실 꼭 총선을 겨냥한 행보 이전에 요즘에는 이 네이버와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검색 엔진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언론사 기사를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 기사를 배치하는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집에서 약간 이제 방향성이 편향되면은 자칫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서강대학교에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연구를 한 것은 주로 이제 여야에 대한 어떤 기사의 정도, 뭐 부정적 표현, 정부에 대한 표현, 이걸 주로 네.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은 있지만 실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그 결과만 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털 사이트도 제대로 된 어떤 공공적인 언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선정성, 특히 포털에 요즘에 보면은 아주 선정적인 제목도 달리고요. 네. 편향적인 부분도 물론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청소년이나 또 시민들에게 저는 굉장히 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포털도 일반 언론사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는 그래서 공정한 어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제도와 뭐 필요하면은 법안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증인 신청 실명제를 주장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한 이 의원의 이름과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정도로 자꾸도 무분별하게 민간 기업까지 막 증인을 채택해서 망신 주기 막 이런 걸 한다면 정말 그 증인을 채택하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셨는지 심지어 네. 어떨 때는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 하나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좀 그 증인 채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최근에 국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쟁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참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8월 임시국회,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네. 자, 이번 국감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걷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여야에서는 정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 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엄격하게 따지고 짚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난 예산도 이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이 기간 동안만은 전 국민을 위해서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따지고 또 짚을 건 짚고 하는 그런 국감 본연의 네. 취지에 목적 충실하도록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선진 국감을 지금 치러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안행위 소속이시죠. 네. 이 최근에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네. 이 원전의 화재 대비 실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네네. 사실 국내 원전 24곳을 전수조사해 봤는데, 네. 지난해 연료 저장 탱크에 불이 났던 고리 4호기 터빈 건물에서 네. 또 조사 당시 화재 감지기가 아예 없는 걸로 드러났고요. 네. 고압 전류 차단 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화 설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특히 이 원전 사고 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인데 네. 아직도 여기에서 소방 관련하여 허술한 것이 드러난 것은 정말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짚고 앞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문제 제기하셨으니까요. 안전행정위원회 네. 소속이시기도 하고 네. 이 문제도 좀 이번 국감에서 잘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이었습니다.